안녕하세요, 집주인TV 김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팀장님 어디 나와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나와있는 현장은 원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인데요. 이곳은 전세대 아파트 등기면서 10층 건물 63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주차 같은 경우는 지상 넓어요. 필로 주차 넓게 되어 있고요. 지하 1층까지 자주식 주차 120%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로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 IC 차량으로 10분 이내 가능하시고요. 뭐 이쪽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병원, 약국, 초중고 다 있으니까 다 도보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도 여기 좀 살짝 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가구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부터 임실장이 다시 출근했습니다. 다음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시죠. 렛츠고! 가시죠. 전실 공간입니다. 자, 전실 공간 정말 넓은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뭐 신발 갈아 신고 할 때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키 큰 장, 세 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간 소등 스위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템버무드에서 좀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해놨네요. 그리고 중문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중문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3인용 슬라이딩 도어.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단열이 엄청 잘 돼요. 단열과 방음까지 기가 막힙니다. 들어오세요. 네. 자, 첫 번째 방. 여기는 지금 분양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어서 조금 지저분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넓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자녀분이 사용하실 딱 좋을 게 뭐냐면 이쪽에 딱 침대 딱 들어갈 공간 딱 되시고요. 한쪽 벽면으로 해서 책상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자, 다용도실 되어 있어서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위에 붙여주세요. 공기수납이 있어요. 공기수납이.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대여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주방이든 거실이든 모든 방들 다 공기수납도 있어서 공기 계속 충전시켜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오프닝 때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는 원종역까지도 도보 5분 거리예요. 네,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 뭐 중요하시잖아요. 원종역 요즘 핫하죠. 맞아요. 요즘에 원종역 인근에 있는 뭐 주변의 주택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거주하시기에도 좋고 투자금도 엄청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실은 지금 소파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크 벽지로 해서 마무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이제 TV 아트 같은 경우는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메리풍도 있고 중요한 부분까지 깔끔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도 내가 TV 보기에는 여기 소파 놔둔다고 하셔도 그 동강거리 좀 충분히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자, 주방 갑니다. 자, 중간중간에 텀바보드로 좀 되어 있습니다. 벽지와 텀바보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방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싱크볼 나와 있고, 그리고 음식하시기에 좋게, 일단 창도 나와 있고, 인덕션 3구, 그리고 이제 후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도 놓을 수 있는 곳, 3구장, 하부장, 충분하게 넉넉한 수납공간 되어 주시고요. 이쪽에 디스포크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위치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대형 냉장고도 충분하게 좋습니다. 식탁 자리도 있네요. 네, 만약에 내가 냉장고가 내가 더 음식이 많이 있어서 냉장고를 더 넣어야 된다. 이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식탁 딱 4인에서 한 6인 정도 딱 식탁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방부터 설명드릴게요. 안방도 지금 창이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좋고 개방감도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텐바보드로 해서 인테리어 작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벽면에는 실크 벽지를 해서 마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각방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부부욕실인데 지금 너무 엄청 넓어요. 사이즈 네. 좋은데요? 네, 여기는 정말 사이즈 넓습니다. 지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제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미러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까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선반이 있어서 이쪽에 아기자기하고 좀 더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젠다이가 없어도 저기 선반이 있어서. 네 맞아요. 젠다이 선반 대신 여기 이게 더 심지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자 메인 욕실. 오 샤워부스도 있네요. 네 메인 욕실은 샤워부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습식과 거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왔어. 와 이거는 귀찮잖아요. 남자 알죠 남자. 으아! 이거 합니다. 이거. 그래, 이제까지 있어서. 샤워하실 때 평소에, 으아! 이렇게 샤워합니다. 어, 맹수네. 준비해진 선반으로 돼 있고, 그 젠달 선반 시공 돼 있고요. 그리고 변기랑 세면대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비누 거품이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 최강입니다, 최강. 구조가 일반 그냥 아파트형 구조랑 딱 똑같네요. 여기 진짜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예요. 네, 다시 이제 3번 방. 3번 방 사이즈는 거의 정사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그냥 평균적으로 넉넉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자녀분들이 많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쪽에 첫 번째 소개드렸던데 자녀방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수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수전도 있어서 한번 비춰주세요. 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수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시타워 충분하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조금 공간이 빈다. 그런 수납장이나 수납 공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뭐 붙박이장 설치하시거나 시스템장 설치하시고 빨래를 내가 딱 건조기 돌렸어. 막 팽개쳐. 막 해. 그럼 막 넣어. 하시면 됩니다. 뭘 되게 막 하시네요. 제가 원래 그러거든요. 이제 빼자마자 그냥 바로 확 퍼기신 다음에 막 해가지고 정리하거든요. 역시 맹수야.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원종동, 원종역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제일 경인고속도로 10분 이내 진출 가능한 곳이고요. 지상 지하주차장 120%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금액대 알고 싶나요? 알고 싶어요. 여기는 금액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3억대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전 세대 등기가 아파트 등기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상세 내역은 아래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소개드린지 마음에 드셨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꼭 항상 구독해주시고 주변 지인분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봐봐 재밌어. 김팀장 조금 막 이거 막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욕만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